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형 소상공인 긴급지원 특별대책으로 3월부터 2,900억 원을 긴급 투입합니다. 현금 지원과 금융 지원, 소비 촉진 등 3개 분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허태정 대전시장의 브리핑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우리 대전시와 5개구가 공동으로 앞으로 집행할 지원 사업은 크게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금, 그리고 경영 안정화를 위한 금융 지원, 온통 대전을 통한 대규모 소비 촉진을 위해서 2,900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간략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위기 극복을 할수 있도록 731억 원의 대전형 위기 극복 지원금을 9만 5천여 개의 업체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업종뿐만 아니라 매출이 감소한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업체별 200만 원, 영업 제한 업종은 업체별 100만 원, 매출 감소 업종 모두에게는 업체별로 50만 원을 위기극복 지원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집합금지 수준의 피해를 겪은 일반 노래방 1,300여 개소와 여행업 400여 개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업종 수준의 지원금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법인택시,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50만 원씩도 별도로 지급됩니다. 대상자 DB 정비와 운영 인력 채용을 최대한 서둘러서 3월 15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신규 직원 고용 유지 시 인건비 150만 원, 그리고 1인 자영업자는 고용산재보험 신규 가입 시에 납입액의 30에서 50%를 3년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경영 개선 자금 기존 대출자, 즉 19, 20년도 대출자에 해당해서는 1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2%의 2차 보전도 연장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2%의 2차 보전을 3%까지 확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천억 원의 규모의 무이자 특별대출을 새롭게 신설을 해서 업체당 2천만 원까지 특별융자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판단되는 4, 5월경에 100억 원을 추가 투입해서 캐시백 한도를 15%로 확대하고 대대적인 소비 촉진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해서도 상권별 500에서 1000만 원씩 총 4억 원을 투입해서 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계신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제 위기에 직면해서 어려움을 감내하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방역 조치를 해 나가고 또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저희 대전시와 5개구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